자, 안녕. 오늘은 이제 일반 동사의 부정문이랑 의문문이 끝났고, 우리가 이제는 과거에 대해서 배워볼 거라서 비동사의 과거형을 한번 볼 거예요. 자, 비동사의 현재형은 당연히 뭘 나타내겠어? 비동사의 현재형은 현재의 사실을 나타내고, 그럼 비동사의 과거형은 뭘 나타내겠어?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을 나타낼 때 쓴다라는 거지. 그래서 현재일 때는 is, 과거일 때는 is 대신에 was. 요거는 한번 볼게요. 자, 과거형은, 비동사의 과거형은 뭐에 따라서, 주어에 따라서 뭘 쓰거나, was를 쓰거나 아니면은 were를 쓰거나. 주어가 뭐일 때, 인칭 대명사일 때, 인칭 대명사가 뭐라고? 사람이나 아니면 뭐, 사물을 나타내는 거지. 는 명사를 우리가 인칭 대명사야. 근데 대명사니까 뭐 하는 거야? 사람이 원래 민수잖아. 그렇죠? 남자라고 하면 우리가 뭐라 그런다고? 히로 바꾸는 것처럼. 그렇죠? 지형이다라고 할 때는 형을 영어로 모르겠네. 어쨌든 지형이다라고 하면 얘는 뭐라고? 히로 바꾸고. 윤아다라고 하면 여자니까 쉬로 바꾸고 요런 거. 그러면 만약에 연필이면 어때요? 연필은 뭘로 바꾸겠어? 인칭 대명사 할 때는 사람이 아니잖아. 그러면은 is로 나타내는 거. 요런 것들 우리가 뭐라 부른다고? 인칭 대명사다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인칭 대명사일 때 주어가 I면은 원래 현재는 am 쓰잖아. 근데 어때? 과거형은 was. He, she, it. 이거는 is를 쓰는데 얘도 뭐? was. 우리가 he, she, is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3인칭 뭐라고? 단수라고 부르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위우나 위나 데이 같은 애들은 현재일 땐 are을 쓰는데 뭐로 바뀐다고? 월로 바뀐다라는 거지. 그래서 am이랑 is를 쓰는 애들은 was로 바뀌고 are 쓰는 애들은 월로 바뀌고. 그렇죠? 그래서 주어에 따라서 쓸수 있는 것들이 조금 다르죠. 자, 그럼 이번에는 주어가 뭐일 때? 명사일 때. 단수 명사, 셀수 없는 명사는 다 한글 취급하니까 뭘로 쓰고? is를 썼으니까 과거형은 was가 되고, 복수 명사, 여러 개일 때는 우리가 비동사 원래, 현재일 때는 are을 썼는데, 과거일 때는 were를 쓴다라는 거죠. 어렵지 않아요. 그죠? was, were, 이렇게 쓴다라는 거지. 그래서 다시 말하면, MR is가 현재인데 과거로 갈 때는 M이랑 is는 was를 쓰고 R은 뭘로 바뀌고 월로 바뀐다라는 것만 기억하면 되죠. 자, 그래서 그 다음 문제는 몇쪽몇 쪽을 풀면 돼? 73쪽이랑 그 다음에 어디랑? 여기 있는 76쪽이랑 73쪽이랑 76쪽을 풀면 돼요. 시험을 보고.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할게요. 끝.